천천히 좌회전할 겁니다. 저 앞에서 다시 또 좌회전할 거예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 좌회전하는데 오! 1호 다시 네. 아, 이분이 이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걸. 저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에이, 횡단보도 놔두고 횡단보도 없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건너다가 차가 못 보고 예. 아, 좌회전하면서 오른쪽을 보신 것 같아요. 이분 좌우 확인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은 옳지, 옳지, 차 지나갔네. 옳지. 어, 여기 차 안 오네. 이쪽에 차 안 오네. 이쪽에 이쪽에 차 오나 안 오나. 어, 차 안 오네. 왼쪽에 차 안 오고 오른쪽에 그러면서 왼쪽을 놓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봤더라면 피할 수 있었죠. A필에 가려진 것보다는 이쪽을 먼저 보고 금방 지나가는 차에 요 보행자가 가려졌고 이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차 없네 좌회전하다가 놓치신 것 같습니다. 딱 트는 순간에 딱 네 그때는 이제 A필에 가려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블박사 잘못이 더 크다가 64%, 보행자 잘못이 더 크다가 36%.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투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고 JTBC 한불리 거기 투표단 100명 방청객이요. 그분들한테 했으면 보행자 잘못이 더 크다고 나왔을 거예요. 한문철 라이브는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예, 여기요.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는데 왜 이쪽으로 건넜어? 왜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건넜어? 자, 저기 횡단보도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왜 안 가고? 요 과실을 얼마나 볼까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여긴 횡단보도 없으니까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여기 지나가고 한 번 더 살폈더라면 했는데 예. 법원에 가면 블박차 잘못을 얼마나 볼까요? 보행자 잘못 20 내지 30%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고 횡단보도에서 한 15m 떨어진 데로 가다가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15m 떨어진 곳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식물인간이 됐어요. 제가 과실, 보행자 과실 20%에서 30%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판사가 25%로 보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로도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걸어다닌 사람은 헬멧 안 쓰잖아요. 넘어질 때 머리를 넘어지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요. 사이드미러에 툭 부딪혔는데요.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마침 넘어졌는데 화단 턱. 예. 화단에 이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그 화단 턱이요. 그 화단 턱 모서리 턱 머리 부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게 부딪혀서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 머리가 어디랑 부딪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게 살짝 이렇게 좀 그 스치면서 저기 저 보행자가요. 만약에 보행자가 핸드폰 보면서 딴 데 오고 있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차가 오니까 피하잖아요. 손으로 짚으면서. 만약에 핸드폰 보고 있었으면 못하죠. 핸드폰 붙잡다가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고는 눈 나쁘면은 결과가 별거 아닌 사고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책임보험밖에 안 든 차가요.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던 사람하고 부딪혀갖고 아주 살짝인데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고예요. 종합보험 정말 필요하죠.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결국은 그분은 평생 동안 몇 억 원을 갚아야 돼요. 종합보험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임보험밖에 가입 안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2억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2억 원 그걸로 책임보험을 모자르고 메꿔주면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게 2억 원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옛날 거 말고요. 운전자 보험은 요즘 형사비금 2억 원입니다. 요즘에 나온 것들은요. 종합보험,
and 운전자 보험 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